산초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. 지쪽으로 와서 연두색으로 지금 꽃이 활짝 핀 모습이 보이시죠? 이 산초나무 정말 멋져요. 이렇게 큰 산초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산초나무는 좀 키가 작은 관목에 속하는 나무인데 너무너무 키가 크게 자라 있어서 이 산초나무 보시는 분들마다 아, 이렇게 큰 산초나무 처음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옆에 다른 교목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이 지금 아주 잘 자라있는 그런 산초나무입니다. 가까이 가서 꽃 좀 보여드릴게요. 산초나무의 꽃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 암술 수술들이 보이실 텐데, 네, 보이시죠? 수술들이 이렇게 쏙쏙 나와 있는 게 다 핀 상태는 아니고 군데군데 피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곤충들도 와 있고요. 곧 이제 여기서 열매들이 익어가겠죠?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그 열매 껍질들이 산초가루, 네, 우리가 추어탕 먹으러 가면 먹는 산초가루가 되겠죠. 보통 우리가 추어탕 가게에 가서 먹는 산초는, 산초라고 부르는 그 가루는 그 산초나 초피가루의 열매 껍질 부분입니다. 그 껍질의 가루로 초피가루를 만드는데 대부분은 초피가루인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향미제로서 둘 다 산초라고 부르는 거죠. 이 산초나무 갓이 너무너무 멋있어요. 보이세요? 이 튼튼한 가시가. 초피나무하고 산초나무 구분하시려면 산초의 가시는 자세히 보시면 어긋나 있죠. 초피는 마주납니다. 그 차이로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 차이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우람하게 자라난 오늘은 자생식물원의 자랑거리인 산초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.